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쪽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비동부 최대 아울렛 매장 우드베리 쇼핑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로드맵으로 통해서 구경을 하면서 영상 내용에 대해서 쇼핑몰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드베리 아울렛 쇼핑몰은 한국분들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뉴욕 쪽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관광을 하시면서 보통 때 원하셨던 상품들 그리고 유명 브랜드 매장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보이고 계시는 매장들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매장의 간판을 보시고요. 어떤 매장들이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 관광객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전체의 그 관광객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일본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 관광객도 많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라서 하늘이 파랗고 전반적으로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 쪽에서도 이곳에 위치한 지역이 보편적으로는 한 1도에서 2도 정도의 온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 산과 산 사이에 분지라 그러죠. 그런 위치에 이 쇼핑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온도가 낮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쇼핑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매장들의 유명 브랜드의 할인 품목은 평균 20%에서 40% 그리고 할러데이인 경우에는 평균 50%에서 60% 정도도 할인을 하고 있고요. 한국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왼쪽에 보시면 백 매장이네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자, 이 쇼핑몰의 전체의 매장들 사이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푸드코트가 있어서 점심이나 간단한 이제 어떤 간식 정도는 그곳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안내판에 중국 관광객을 위한 한자어도 그리고 방송으로도 중국의 언어로 방송을 소개를 하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유명 브랜드들이 밀집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약간 이제 먹거리 쪽에 이정표가 되어 있고요. 왼쪽은 이제 유명 브랜드 쪽에 이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점포들은 한 개의 그 건물에 한 개의 매장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별한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가보게 되면 매장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을 두고 있는지 몰라도 매장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매장의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셨을 때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오래전 거를 가지고 가시고 방문하시게 되면 디렉션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다른 스트리트 쪽에 매장이고요. 지금 보시는 매장은 한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꼭 들리시는 브랜드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셔츠 외투를 좀 구입하시는 매장이고요. 쇼핑의 팁을 드린다면 오전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쇼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킹하기가 좋고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매장부터 줄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매장부터 쇼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운데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쿠폰 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AAA라든지 아니면 얼마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셨을 때 맨 끝쪽에 가시면 클리어런스 세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인에 할인폭을 더한 마지막 세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품은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비교를 한다면 이제 뉴저지주는 5세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욕주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옷 구입에 따른 뉴욕주의 세금을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관광객이신 분들은 이제 면세 할인에 대한 부분의 정보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청소를 워낙에 자주 하는 데다가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쓰레기는 거의 볼 수 없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할리데이나 주말이면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거의 줄을 서고서 볼일을 보셔야지만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장이 워낙 넓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되는 화장실의 어떤 사용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그 욕실 용품까지도 유명 메이커의 용품은 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쇼핑의 팁을 드리면 윈도우 쇼핑, 그러니까 걸어서 가시다가 윈도우 쪽을 조금 보시면서 안 매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세일을 많이 하는 매장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세일의 품목, 할인 품목 이런 부분들이 별로 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할인 아울렛 매장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세일을 또 하기 때문에 세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보시고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울렛 몰에 도착하셔서 매장을 봤을 때 줄을 서 있는 데거나 아니면 안에가 복잡하고 사람이 많다면 분명히 세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브랜드도 인기가 많았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브랜드는 이제 왼쪽은 여성 매장이고요. 오른쪽은 남성 매장입니다. 남성 매장에 비해서 여성 매장이 훨씬 크고요. 할인품도 많고 상품도 많습니다. 이제 구두로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 매장이죠. 오른쪽 매장. 디렉션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 세로, 동서,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쇼핑몰의 코스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쇼핑몰 내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이 타고 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브랜드만 마저도 또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이죠. 자, 미국 동부 쪽에 뉴욕 쪽에 또 여행을 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방문하셔서 또 좋은 메이커 또 원하시는 평소 때 부담이 돼서 구입하지 못하셨던 브랜드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보이시면은 왼쪽 매장 굉장히 사람이 많죠? 줄 서 있죠? 좋은 성과 또 좋은 관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